그렇게 뛰어나지 못했던 게 로얄 럼버에서도 나왔었고, 레오란 캐릭 자체가 나쁜 캐릭은 아니지만 지금 맵은 지금 무한 맵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알리사에 정말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알리사라는 캐릭터 자체가 백대시가 좋고 횡신의 각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좀 공간이 넓은 억압이 없는 이런 장소가 정말 알리사가 원하는 곳이거든요. 알리사 원하고 반대로 레오는 벽에서 악마라는 그런 캐릭인데 그렇죠. 그 악마가 사라졌다는 점. 아 기본기는 뭐 하코노스가 나쁜 선수는 아니지만 벽이 없다면 이제 갈가먹기는 뭐 나쁘지 않는데 알리사는 게임 자체가 워낙에 예, 시작은 주고 그 후가 우수한 거라 지금처럼요. 자 이렇게 백대시 이후에 붙었다 갈가먹기 싸움이 일단 만들어집니다. 이러다가 좀 데미지를 뽑아주는 기술이 들어갈 텐데 잡기 좋아요. 잡기 간을 보는 플레이가 일단 통하네요. 그렇죠. 지금 지금 부부에서 한번 노려봤지만 통하지 않고 전소 한 번만 걸었어요. 네 원래 레오라는 캐릭터는 포화 들어가면서 그렇죠? 자 첫 번째 라운드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레이지에서 마무리까지 들어갑니다. 마무리. 아 지금 어퍼 지금 맞으면 안 되는 그런 기술 맞았고 지금 계속해서 뭐 연탄이라는 계속해서 예, 원치 미호 발차기가 지금 나가는 그런 기술을 계속 반항을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왜 하냐면 연탄을 맞게 되면 콤보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쿠바선수의 그런 지금 운영 방침입니다. 데미지를 뽑아내기 위한 수단입니다. 네. 연탄이라는 기술. 자 그럼서 하단. 자 전손해는 지금 강수였죠? 원래 전손해와 폐양절강전 벽에서만 쓰는 스킬이죠? 벽에서만 쓰는 스킬인데 필드 10단 콤보 한번 노려보는데 안와요? 자 지금 그래도 모르면 맞는다는 그 10단 콤보를 지금 아직 어느 정도는 알았는데 처음 당해봤기 때문에 잡기 야 오늘 시라노 아야 선수가 말이죠 잡기를 지금 범벌 두 번 내렸지만 방금은 잘 끊었습니다. 아, 지금은 좋았고요. 자 들어올리면서 쭉쭉 메고 늘어가는 시라노 아야. 자 횡신을 좀 많이 땡겨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처럼 좋습니다. 아 역시나 말씀대로 네. 공격을 받아주기 가장 이제 흡핑 기술 네. 잘 쓰고 있고요. 자 서로 지금 잡기가 좀 많이 흔들리는데 왜 잡기가 흔들리냐면 횡신을 많이 쓰거든요. 자 다시 한번 횡신 후에 갈가먹기 레이지에서 종료를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1대1입니다. 지금 롱레인지 잡기를 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횡신을 할 줄 알고 롱레인지 잡기가 횡신의 양행을 다 잡거든요. 그렇죠. 노려봤는데 오른잡기는 너무나 좀 뻔하니까 왼잡기를 눌렀던 게 오히려 지금 시갱쇼 피해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달려들면은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막는 입장에서는 피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그걸 여경에서 잡기만 심어준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약고사건 잡기가 다시 한번 들어가요. 약고사건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좋았어요. 야 이게 비슷한 맥락이죠. 쿠마로 할 때 네. 어떤 그 더블 어프와 마찬가지로 네. 컵기를 이제 본능적으로 심어봤습니다. 지금 잡기 계속 흔들리는데 지금 노산 폭포 이후에 호밍이 한번 돌려주고 워낙에 카운터났어요. 자 카운터나면 콤보가 들어갑니다. 이건 위험하죠. 자 바운드 이어 추가타까지 레이지에서 정감 네, 마무리입니다. 네, 선수들이 지금 잡기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못 풀어도 자리를 바꾼다던가 그 후의 상황을 노렸는데 너무나 지금 서로가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만큼 긴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풀어도 그만 네. 이런 마인드로 이제 접근하는데 이제 번번이 걸리고 있다. 역시나 네. 아직까지 손이 덜 풀렸고 긴장의 무대가 연속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한쿠마 입장에서 공식전에서 지금 레오가 처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팀한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승리를 따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요. 이번에 좋았습니다. 신뢰를 통하면서 흘리고 콤보. 어려운 콤보를 넣었어요 지금은요. 한번 좀 노려봤는데 네. 매끄럽게 들어가 않았습니다. 잡기 너무 노리는데요 지금 일어나요. 지금 딥링크로 도산 맞고요. 역시나 도산 이후에 위험하죠. 밝기까지 밝기를 깔아두고 알고 마무리네요. 다시 한번 커킹 텔레 캐치 그러면서 마무리입니다. 자 공식전 첫 번째 무대를 승리 장식하네요 하쿠마입니다. 경기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내용도 상당히 깔끔했고 상대방이 잡기를 좀 못 푸는 그런 행운까지 곁들여지면서 1승을 챙기고 이렇게 되면 스티브든 간유든 간에 캐릭 조합에서 정말 많이 불리한 게 1987이에요. 반면에 히라노아야 선수의 그 짜게 들어가는 갈가먹기, 딥링크 뭐 이런 것들은 네. 잘 안 보여줬고 오히려 잡기를 너무 많이 내주면서 네. 이후에 커킹을 내줬고 첫 번째 선봉전 경기는 스페셜리스트가 가져갑니다. 네 스페셜리스트가 가져가면 스페셜리스트는 워낙에 또 강 팀이고 또 예선전에서 이긴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한 쿠바 선수까지 이렇게 활약해준다면 정말 위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선전의 복수전을 1987은 오늘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자 시작이 안 좋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중계입니다. 아 세인트 선수 간유죠. 정말 간유의 1인자인 건 분명한데 간유라는 캐릭 자체가 워낙에 소수민족이고 정말 간유는 레오랑 정말 극상성이라고 불리는 그런 캐릭인데 극복할 수 있을지 관건이 되어지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간유의 가능성은 저희가 많이 지켜봤습니다만 네. 과연 간유의 힘을 본선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 이 선수가 간유의 최고봉이란 말이에요. 네 간유의 최고봉이고 예선전에서는 물론 파이트리빈 선수가 정말 뭐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이 선수 예선전에서 정말 많은 수술을 기록했던 그런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과연 안전 분위기에서 중견이 받아칠지 지켜보겠습니다. 야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네. 1987은 좀 방송 무대
경험이 이제 많지 않은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안 좋은 분이 과연 간요 최고봉 세인트 선수 끊어줄지 뒤에는 정말 산등산이거든요. 스페셜리스트는요. 네, 그리고 고민이 많은 게 아 라이트닝 스톰 맵 골랐는데 벽에서 레오가 워낙에 좋고 간요도 벽에서 사실 나쁜 캐릭이 아니기 때문에 모함을 하기엔 좀 애매했고요. 역시 라이트닝 스톰은 뭐 괜찮은 선택이었고 아 부보 자세 막아야 돼요. 부보 자세 파이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자 역시나 간유는 정말 강한 한방 한방을 지녔습니다만 네? 횡신이 좋고 움직임 빠른 캐릭터에게 약점을 많이 노출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시갱신 하시는 거 보이시죠? 마크만 선수는 레오의 간유에 대한 데뷔치기 좀 많이 좋아요. 보니까 잡기 후고요. 자 계속 앞선 경기부터 이제 도산폭포라는 이제 날라창이 형식의 저런 기술들을 자주 쓰는데 네. 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통하는 모습이었어요 앞선 경기에서는. 아 지금 방금은 규면장 한번 노려봤지만 막혔고요. 어퍼 길케가 약하죠 간유가. 아 저게 느려요. 잽이 너무 느립니다. 규면장 나왔어요. 진막 후보 잘 때리고요. 자 벽까지 가서 벽에서 간유도 그런데 여기 다시 한번 위기타게 거킹입니다. 경계 장타를 완전 예상했나요? 야 미치기 마무리. 아, 어떻게 보면 간요는 네.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당황하는 그런 그림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다 알고 있다는 것처럼 대처하는데요. 아 근데 지금 방금 만약에 커킥을 한 번만 참고 되게 걸고 되게 박치기하고 벽선 됐다면 반대 상황이 나올 수 있어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쿠마의 선택이 워낙 좋았고요. 아 지금 시계행신의 역시나 시계행신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네. 엄포 벽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본보 다 때려주고요. 박상 정주에서 이어지는 심리 도산 어퍼 노려봤는데 딜레이 캐치 알고요. 자 이번엔 좋았어요. 절판했다. 자 그렇습니다. 스턴 걸리면서 콤보. 아 근데 콤보를 매끄하게 때리지 않았어요. 말끔하게 때린 게 아니에요. 못 때렸어야 되는데 말이죠. 왜 숨도 끌어놨어야 됐죠. 이거 큽니다. 자 갈가먹게 계속해서 잽이 들이기 때문에 하단 그런데 기찻길 들어가서 기차 2타 기차 자 레이지까지 갔는데요. 레이지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차 2타 다 참아요. 다 막네요. 전단 전손의 강수가 막혔습니다. 지금 기차 계속 해준다는 거는 상대방이 시갱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벽에 지금 몰려있었기 때문에 기차 1타 심리전 상당히 좋았고요. 지금은요. 역시나 벽까지만 가면은 역시나 방금처럼 네. 간유도 할 만하다는 거죠. 그렇죠. 철권한타, 번개장타, 그리고 다리 걸기, 그리고 잡기까지 콤비네이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 박지가 도산이 먼저 들어가네요. 도산 다음에 콤보 또 들어가죠. 벽에서 악마거든요. 자 그런데 오히려 벽으로 몰아붙이면서 다시 한번 기찻길 밀어붙일 때는 기회 엎어 엎어 줬고 바운드 시키고 자 역시나 간요 최고봉은 다른가 판단해서 레이지 정답 마무리. 지금은 좀 위험했었는데 급기상할 걸 알고 바운드를 눌렀던 그런 플레이가 좋았어요. 그러네요. 친구도 데려왔네요. 친구들인가요? 친구 아닌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팬 여러분이면 확실한데 팬 여러분 예. 지금은 번개장타 한 번에 어퍼 시갱신 노리는 팽이치기? 팽이는 지금 너무 강수였는데 그러니까 저 손으로 나락을 하는 것은 저 자체 팽이치기인데 막히면 그렇죠? 위험해요. 자 지금 뭐 전소 자 알아요. 다시 한번 제자리 코킹 이후에 벽에서 기회 악마가 레오의 모습을 연가대해서 마무리까지 쳐버립니다. 퍼펙트 마무리. 지금 세인트가 좀 성급했던 게 팽이치기 강수라면 강수인데 극강수 도는데 반대로 벽에 가게 되니까 한쿠마 선수가 정말 잘하고 레오가 잘하는 그런 플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말용 선수가 잘하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나락을 아껴뒀다가 중요한 승부처에 나락을 쓰는 것처럼 네. 손나락 팽이치기 걸었는데 그게 막히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기차 하단 긁어주고 기타기 좋고 어쨌 다리치기 십자 콤보. 자 알았는데 알아요? 알아요? 열리네요. 다 알지 못했네요. 그렇죠. 많이 때렸죠. 저 정도면 잡기 이상의 데미지 준 거고 기차기 2타까지 알고요. 자 저는 1타 2타를 번갈아 때리면서 좀 시간을 뺏어야 되죠. 그렇죠. 어퍼 시갱신 노려서 어퍼 노리는데 반시기 하고 있어요. 영리하네요. 아 역시나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잡기 자, 중요한 순간 잡기가 열렸고요. 후보 안 쓰던 부보가 나왔습니다만 거리를 잘 벌려준 세인트. 위험하죠? 또 잡기. 자 체력피스 몰라요. 한방 있어요? 이거 모릅니다. 충분히 세인트가 한쿠마을 잡아내면 네. 굉장히 또 파이트 대비는 있거든요. 그렇죠. 잡기 심지어 들어가죠. 자 시간 없어. 시간 심장, 15초 기차 반항한 한쿠마 잡기. 잘 풀었어요. 오버 딜레이 캐치. 딜레이 캐치 마무리입니다. 딜레이 캐치가 너무 좋았네요. 지금은요 횡타라는 딜레이 캐치를 거의 완벽하게 보고 때렸습니다. 야 잘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캐릭터 상성에 밀렸던 간요로서 후행이를 좋게 좋게 끌고 나갔던 세인트였는데 그렇죠. 결론적으로 승은 없었어요. 경기 내용은 정말 좋았습니다. 승패에 영향을 줬던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결국 이렇게 되면 예선전부터 좋은하라고 보통 파이터 대비전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스페셜리스트인 레오르병의 한쿠만 선수가 팀원에게 좀 신뢰라는 걸 좀 심어놨거든요. 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일 수도 있겠으면 예선전에서 이 선수는 정말로 영웅다운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거든요. 파이터 대비전입니다. 아니, 이 선수는 정말 50대 50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극단적인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 50대 50이 계속 맞는 정답 5가 3번만 된다면 이 선수가 승리로 가는 건데, 아, 상대가 상대님만큼 정말 긴장이 많이 될 거예요. 대장입니다. 대장이에요. 그동안에 테켄 크래시 무대 위에서 최고의 공격수는 여러분들이 다 임무와 얘기합니다. 크랙 동판. 네. 근데 그 공격력을 뛰어넘는 모습을 예선전에서 보여준 게 바로 파이트 데뷔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는 뭐 백토시가 거의 없는 플레이고요. 앞만 보고 달리는. 아, 저 공격 중심의 진수를 보여줄 그런 예정인데, 문제 대회 때 할 수 있는. 같은 득 들고 나왔어요. 저 선수 전용 아이템입니다. 자, 들고 나왔습니다. 네, 저거 들고 나왔습니다. 저거 설마 쓰나요? 버커버 포기하고, 예, 같은 뜻을 경우도 있는 그런 무서운 선수이기 때문에, 예, 한번 보겠습니다. 패턴이 있거든요. 박형규 해설도 스티브를 활용합니다만 오히려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할 정도로 좀 끊임없는 공격력, 네, 상식을 뛰어넘는 인파이터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부보 역시나 이게 심리전이 됐지. 네. 아, 근데 하다 전손에 들어가면, 맞고. 맞고 뛰었습니다. 맞고 벽거 볼게요. 벽거 두번 실수하고요. 아직까지는 좀 긴장한 모습. 페링이 막히면서 잡기 들어갔으면 잘 풀어줍니다. 크리스 대우 잡기 승리권. 페링. 자, 페링. 근데 콤보가 매끄럽지 못한데요. 근데 지금 슬롱이고 있죠. 관객들도 지금. 자, 그래도 체력 우위하지만 컥킥. 자, 한방 있어요. 벽에서 한방 있어요. 레오도. 자, 벽에서의 악마라는 칭호를 듣고 있는 레오거든요. 악마이죠. 벽에서 끝내나? 벽에서 전손의 마무리. 아, 그래도 콤보 지금 실수해가지고 혹시나 몰랐는데, 파이트 데뷔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좀 멈춰서 참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참지 않고 돌진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도 많이 연출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공격수에게 실수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격의 수가 들어갔을 때 재밌게 빼야 되는데, 자, 아직까지 긴장한 모습. 피커버에서 자세. 자, 딜레이 캐치는 좋고요. 지금 반격기 애고. 자, 하쿠마 선수 정말 레오를 다양하게 쓰는데요. 약간 좀 이렇게 갉아먹을 때도 보면요, 네, 상당한 중단하단이 배분이 좋아요 지금. 그렇죠. 아, 턴펀치 하단 긁어주고요. 포기하지 않나요? 파이트 대비 벽에서. 자, 몰아놓고 세서. 자, 마무리되죠. 이거는 하나 둘 레이징대요. 마무리가 되고 마무리.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 지금 하쿠마 선수는 잡기라든가 타격기라든가 구보를 제외한 모든 기술을 다양한 콤비네이션을 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좀 뭐랄까요, 모든 레오는 부보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공식을 좀 파괴한 듯한.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레오는 뭐 중단 상당 회피 기능이 있는 부보를 통해서 기술을 좀 쓰는데, 네, 한쿠만 선수 좀 다르네요. 그렇죠. 에러퐁. 지금은 이 파이트 싸움 보나요? 자, 원투 잡기 풀어줬고. 자, 붙죠. 역시 붙죠. 붙죠. 무조건 안 치고 붙습니다. 파이트 데뷔진 계속. 아, 여기서 원원. 자, 잡기. 이걸 자리 바꿔 주는 거예요. 예. 자리 바꿔. 하단 내고 뛰었습니다. 콤보 봐야죠. 콤보. 공격만 좋은 곳이 아니라 방어도 좋고 바닥에 붕괴 때문에 이어지는 콤보. 여기서 끝낼 수 있나요? 병력이 불고 안고가 역시 수비죠. 더티 맞고. 더티 스매시가 막히네요. 레이지 아니게 다행인데 그래도 몰라요. 벽에서 레오기 때문에. 자, 벽 조금 모자라요. 슬라이딩까지. 하단 맞고 드래키치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가 되어야 될 텐데요. 중단 마무리. 아, 그 정신없게 몰아붙인 한쿠만 선수도 공격으로 서러운 선수가 아니거든요. 끝까지 물어붙이고 지금 샤넬 선수가 코칭해주고 있는 건가요? 지금 관중들한테 계속 뭐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다. 진출자의 여유라고 할까요? 그렇죠. 네, 와서 이제 앞으로 만나야 되는 선수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또 같은 또 어느 정도 근거리 있는 뭐 팀이죠. 예, 2파츠 팀이. 그렇죠. 자, 계속 갈가먹기. 자, 지금 학구 선수가 약간 당황한 그런 모습이에요. 자, 페링 턱에서 더티 스매시를 여드랍니다. 더티 자, 역시나 고삐가 풀리나요? 최고의 날아차기. 저것도 진짜 저런 것도 안 나오는 기술이에요, 사실. 그렇죠. 스티브가 발이 웬 말입니까? 자, 자, 권투 선수가 발을 꺼낼 정도로. 콤보 들어가네요. 아, 따라 갑니까, 이때까지? 대박 콤보 지금 놓고 도산 다음에 몰라요, 근데. 꺾게. 다시 한번 발을 꺼내들었지만, 막히면서 2대입니다. 한쿠마도 웃습니다. 아, 한쿠마도 웃는 게, 아,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참, 진짜 상식이. 네. 상식을 뛰어넘는. 약보 사건 다음에 정말 굉장히 어려운 콤보였는데. 지금 한쿠마 선수가 그 콤보를 넣고 정말 중요할 때 그게 들어왔어. 야, 예, 약보 사건 다음에 정말 어려운 콤보인데. 자, 계속 강수. 이게 몇 수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거의 반 무리수 됐죠? 자, 원째 잡기 풀어주고, 역시나 한쿠마가 단단한 모습. 자, 딜레이 캐치 잡기 풀어주고요. 잡기를 안 걸려요. 예, 손, 예, 완전히 풀렸습니다. 자, 한방. 아, 이거 3대0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자, 정말 기대를 한 몸에 못 받았던 1급 판치. 네. 이렇게 무너지나요? 자, 아직 뭐 기회가 있습니다만. 자, 약봉 막아내고 딜레이 캐치 하단.
야구 캔슬 잡기. 어. 자 체력 역전 따라가요. 자, 따라가요. 따라가요. 급해요. 서로 급해요. 자 한방싸움인데요. 한방싸움인데요. 잡기. 어. 자 잡기. 아, 잡기 잡힙니다. 잡기. 자 언제마다 내일 찐대요. 내일 찐.